자, 2017년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아, 오늘 저희 카페의 바닥분석주, 이전에 가블메탈이었었죠. 자, 가블메탈 종목이, 감자를 단행하고 난 다음에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감자 이전에 1800원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1800원이 아니라 450원, 5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죠. 이게 5대 1 감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분 동종목에 대한 본격적인 차트 분석, 그 다음에 재무 분석 하기 이전에 저희 카페 찾아오시는 길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네이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시리즈가 있죠. 자, 이 500탄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고서, 그리고 요 파인디앤씨는 실전 1000% 수익을 냈었던 그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박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종목은 저한테 전업 투자를 배워서 매수매도, 당일 매수매도 하면서 전업 투자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은, 자, 여기 밑에서부터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지금 바닥에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 빨리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천히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500탄 시리즈, 500탄 주식 시리즈 해서 지금 500개 중에 지금 약 200개 정도밖에 제가 공개를 못했는데 시간이 바빠서 다 녹음으로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종목, 이렇게 대박 종목이 저희 카페에는 아직까지도 대박을 낼 수 있는 바닥주가 100개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들어오셔서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대박을 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가블메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자, 가블메탈을 감자하기 이전에 약 450원에서 500원대에서 제가 추천드렸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가블메탈의 잠재자산을 보고 이 종목은 너희들 1년 정도 가지고 가면 아무리 못 먹어도 최하 300%는 먹는다. 그렇게 분석시향을 들으면서 강력 홀딩을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뭐 한 8명 정도 매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자, 1, 2년 전에 가블메탈의 잠재 자산하고, 그리고 현재의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시면, 지금 매수 들어가야 되겠다, 안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정확한 판단이 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블메탈 말고도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질의를 하시면 대박 종목인지 쪽박 종목인지 제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분석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수 멤버 종목명입니다 해가지고 가블메탈이라고 나오죠. 2015년도 4월 달에. 자, 동종목은 저평가 종목은 아니다. 그렇지만 바닥을 잡고 상승 추세 전환 중이고 기술적인 분석주다. 매수 들어가라 해서 이친구님 매수 들어갔고, 미칼님 553원, 머스번님 540원, 은희님 495원. 자, 이렇게 매수 의견 들여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기술적 분석주다. 자, 기술적 분석주라는 것은 저평가 종목은 아니지만 세력이 강력하게 끼어 있어서 그거를 세력이 포착되어 있는 거를 제가 감을 잡고
바닥을 잡고 턴 어라운드 하는 이런 종목을 제가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 분석에서 추천드려가지고 강력 홀딩에서 320% 가까이 수익을 낸 그 분석 자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자,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블메탈 주가 예측 정보라고 나오죠. 가블메탈 주가 예측 정보에도 이렇게 분석 시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닥 분석가 애초 처음에 제가 분석했을 때는 350원이네요. 자, 350원입니다. 자, 상한가 쳤습니다. 추가 반등권이 강하게 옵니다. 자, 310%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이 다시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오는 구간이다. 자, 기다린 세월을 몇 푼 수익에 덜러덩 팔아먹지 마라. 자, 2015년도 6월 20일입니다. 자, 자료. 자, 2015년도 6월이죠. 자, 여기에서 1800원에서 7200원까지 급등을 했었죠. 자, 요게 이제 액면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자꾸 제가 설명해드리기가 지금 깝깝한데요. 자, 330원, 40원 때면 분명히 여기였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1년 사이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7200원까지 약 330% 정도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 종목이 지금 2000원대에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잠시 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 들어가서 재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번에 감자 단행하기 이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 반복을 하면서 자본 잠식이 되어 있었잖아요. 자, 자본 잠식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지금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고 상승분을 거의 100% 다 반납을 했죠. 반납을 하면서 이때의 감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석 자료를 보시면 뭐 영업이익이 뭐 조금 뭐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이런 분석 의견이 나오는데, 자,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종목이다. 자, 오죽했으면 그 이전에 감자를 단행했겠는가. 자,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매수 들어가기에는 위험한 구간이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찾아오셔서 위험 대응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종목이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분석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이렇게 이 300% 종목 말고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 오셔서 여기 보시면 목표가 100%에서 뭐 500%, 400%, 300%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이 개 중에 1000%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저를 믿고 강력 홀딩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메인 공지창에 이 500탄 모음집을 꼭 보십시오. 발품 팔아서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저에 대한 확신이 서시게 될 겁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제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인생을 한 종목으로라도 어떻게 인생을 확 바꿔드리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